안녕하십니까. 25년 출쟁이 오춘봉입니다. 예. 지금 2019년 1월 28일 오후 4시 25분이네요. 예. 지금 이 오춘봉은 지금 제 가게 앞에 서 있는데요. 지금 한남대 제가 있는 상권입니다. 예. 이 상권 뭐 잠깐 걸으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예. 이 대학가 상권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촬영을 좀 해보려 합니다. 자, 한번 나가볼까요? 우비고! 네. 바이밀이라고 예, 이 오춘봉 가게랑 붙어있는 가게입니다. 예, 옷가게고 저랑 시작은 비슷하게 했는데 사장님이 지금 한 3, 4번 정도 바뀌셨어요. 10년 동안에 뭐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여기는 전주 뚱이모네 예, 백반집입니다. 여기도 제가 가게 열고 한 4년 정도 후에 열었으니까 5년 정도 내외 하신 것 같네요. 예, 바로 미용실 헤어 21시 21세기. 여기는 제가 가게를 오픈하기 전부터 있었던 미용실이에요. 올해 이 사장님께서 하셨더라고요. 요 뽑다 박스 지금 유행이 한물 갔죠. 그 뭐 인형 뽑기라든지 뭐 노래방 시설돼 있고 이런 건데 사람이 아예 없어요. 지금 한 1년째 그냥 비어 있습니다. 예. 뭐 학생들도 안 가요 저기는. 여기는 자 이미지 플러스 사진관. 예, 여기 30대 중반 전후에 사장님이 사진관 하시는데 원래 이 맞은편 유겐샤 예 유겐샤 자리에서 2년 하시고 맞은편은 월세를 받는 게 아니고 연세를 받아요. 연세. 저처럼 자영업을 하거나 이렇게 매장을 임대해서 사용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월세를 원래 내지만 연세를 받는 매장도 많아요. 그럼 연세는 뭐냐면 보증금 권리금이 없습니다. 대신에 월세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만원 200이라고 치면 월세를 뭐 300 내외 400 내외 이렇게 온팡 받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연세로 가는 매장들은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권리금이 없어서 쉽게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아주 위험한 월세를 2배 이상 낸다는 건 아주 위험한 겁니다. 지금 백다방을 지나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있는 한남대학교 백다방은 손님이 뭐 한 팀 내지 두 팀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이 오춘봉 가게는 금방 전에 학생들이 나가서 지금 손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바람도 쐴 겸 한번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19년 1월 28일 오늘 현재 뭐 오후 4시 반 전후 무렵인데 이 현재 실시간으로 이 한남대학교 제가 있는 이 상권들 풍경을 그대로 그냥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서브웨이죠. 서브웨이 이 자리도 제가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치킨 카페형 치킨집이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커피숍 뭐 계속 지금 뭐 세 번, 네 번째 여기도 2년 주기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학가 상권은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거 뭐 저도 이제 10년 차고 있지만 생존 확률이 정말 낮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 하시거나 잘하신 사장님들께 뵈면 다 전문가세요. 고수님들이십니다. 뭐 호프집을 하시던 뭐 당구장을 하시던 뭐 식당을 하시던 술집을 하시던 다 10년 20년 이상씩 하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런 대학가에서 좀 자리도 잡고 또 매장 운영도 원활히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본식 라멘집 스바라시 라멘. 예, 지금 여기도 손님이 없네요. 이 한남대 롯데리아 역시 손님이 공석입니다. 예. 지금
1년 중에 뭐 다른 대학과 같은 경우도 좀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이 1월 달이 제일 매출 비수기라 가죠. 예, 참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저렇게 큰 한 뭐 80평 내외 이상의 대형 매장에 저 롯데리아도 손님이 없으니 참 뭐 작은 가게들 더 하겠죠. 고맙게도 저희 경우 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주셔서 그래도 조금 이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여기 지금 무한리필 포돈포돈 고깃집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구막상 예, 임대 쓰여 있죠. 예, 여기도 연세 매장입니다. 연세 지금 대략 한 15평 정도 내외 되는데요. 지금 비어있지만 월세가 아니라 연세로 350만원 내외 예, 월세 연세로 그러니까 1년에 4천만원이 좀 넘겠죠. 뭐 바로 옆에 유겐샤도 가셨어요. 예, 망하셨습니다. 예, 현실입니다. 현실. 예, 비어있는 가게가 많죠. 여기는 비어있었는데 한 두 달 전에 모닝글로리 이전 오픈했습니다. 이전 오픈. 예, 여기 사장님들 모닝글로리 매장 같은 경우도 제가 2010년 오기 전부터 모닝글로리 하고 계셨어요. 참 오래 하셨고 부부 네 분이서 서로 도와가시면서 참 잘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이디아 커피죠. 지금 요즘 한참 유행을 하고 있는 이디아 커피 브랜드 매장입니다. 이디아 커피 입점은 2018년도 여름 기준에 입점을 했고요. 그 전에는 뜨레주루 빵집 자리였어요. 뜨레주루. 뜨레주루 빵집 자리였는데 뜨레주루가 이 한남대의 경우 이제 파리바게트에 좀 밀려서 손님들이 얼마 없었어요. 근데 뭐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지 한 4년 5년을 손님 없이 버티시다가 이 대형 프랜차이즈 이디아 커피숍이 뜨레주루를 인수해서 다시 인테리어 공사를 다시 한 후 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분식집인데 먹소리라는 분식집인데 학기 중에는 가게를 여시고 방학 때는 아예 문을 닫아놓습니다. 위에는 작은 편의점 복사하는 매장이고요. 저만큼 하신 여기는 동글동글 주먹밥 가게. 예. 여기도 참 오래 하셨고 여기도 학기 중에만 방학 때는 운영을 안 하시고 학기 중에만 문을 열고 장사를 하십니다. 아침에 제가 그 비소식과 함께 아주 화창한 날씨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겨울입니다. 겨울.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오늘 아침하고 지금하고 뭐 불과 몇 시간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되네요. 여기는 지금은 겨울이라 이렇게 좀 홍하지만 이 벚꽃이 필 무렵에는 아주 예쁩니다. 벚꽃이 쫙 펴서 뭐 가로수길 뭐 이런 큰 데는 아니지만 나름 이 한남대에서는 예쁜 길 중에 하나로 좀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멀리 보이지만 마미하우스라고 백반집이죠. 대학생들이 많이 가는 백반집이는데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예, 오래 하셨습니다. 저 처음에 할 때도 계셨으니까 최하 10년이 넘으셨네요. 그리고 여기 프라자 안경원도 저 왔을 때도 여기 사장님께서 운영했으니까 아주 오랫동안 매장을 운영한 안경원입니다. 이게 지금 제 주변 아주 가까이만 한 바퀴 걸어보고 있는데 뭐 물론 매장이 오래되고 잘 되는 곳도 있지만 비어있어서 임대가 붙은 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제가 1층 위주로 봐드렸지만 2층, 3층 상권 같은 경우는 비어있는데 참 오랜 동안 비어있고 또 혹여나 입점을 하더라도 뭐 1년도 못 버티는 것 같습니다. 예, 파란 불이네요. 뭐 1년도 못 버티고 그냥 바로바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어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아직 이 지방의 경우 2층 상권은 아직 많이 어렵다고 이 5층 보면 생각됩니다. 5구살 피자입니다. 5구살 피자. 개인적으로 저는 최저의 비용의 최대 행복
제가 민국이가 좋아하는 피자 여기서 오구살 피자 대사이즈는 7,900원입니다. 근데 저는 5,900원 피자로 아들과 종종 피자를 먹곤 합니다. 예. 여기는 이제 커피니 제가 말씀드렸던 2층 상권이 커피니라는 커피 브랜드가 불과 작년까지 있었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나갔습니다. 예. 뭐 망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도시락 여러 브랜드가 있죠. 이 한남대에서도 뭐 오봉 도시락, 뭐 토마토 도시락, 도시락 가게들이 유행할 때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본 도시락이 입점하고 다른 곳은 다 문을 닫았는데 본 도시락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거 도시락 가게고 그다음에 본마루 덮밥 여기 회덮밥 집인데. 저 오픈한 시절 비슷하게 이 사장님도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10년 내외 이상 남아있는 가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덮밥집 사장님도 저랑 비슷하게 한 10년 정도는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도 나름 손님 있지만 여기 덮밥 사장님은 좀 꾸준하게 하셔서 장사가 좀 잘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바로 옆집인 청춘식당 예. 오픈한 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습니다. 또 앞으로 부부 네 분이 하시는데 또 잘 운영돼서 좀 번창하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이 오춘봉과 함께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마실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뭐 맞고 틀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이 순간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있는 그대로 그냥 이 가볍게 동네 한 바퀴 한번 걸어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대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뭐가 옳고 그름 또한 맞고 틀림이 아닌 지금 우리가 이 현실 이 시간 이 순간 실시간으로 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아닙니까 이게? 맞죠? 예. 아 지금 뭐 월요일 시작 아직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오후 4시 40 뭐 7, 8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 같네요. 자, 제가 잠깐 손님이 이제 다 나가서 잠깐 짬이 돼서 가볍게 제 상권 동네 한 바퀴 좀 돌아봤습니다. 지금 뭐 사실 경기죠, 이게. 예. 뭐 대학가라 그런 것도 있지만 가게들이 비어 있는 매장이 참 많습니다. 뭐 지금도 뭐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알아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2019년 이 순간 현실 이 차가운 현실을 또 이 어려운 경기를 냉정히 인정하고 인정할 건 바짝 인정하고 뭐든 준비를 하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동네 한 바퀴 25년 술쟁이 오춘봉이었습니다. 으!